2023년 제57회 슈퍼볼이 2월 12일 미국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슈퍼볼은 매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시청한 TV 방송 1위의 프로그램이다. 슈퍼볼 중계 방송사인 폭스는 다양한 슈퍼볼 TV 광고 판매를 완료했다. 올해의 광고 판매는 주류 식품 업체 등 전통적인 슈퍼볼 광고주들이 채웠다. NFL 즉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은 세계 단일 스포츠 결승전, 시청자 수 1위를 다투는 빅 이벤트로 가장 비싼 광고판 중 하나로 꼽힌다. 2021년까지 줄어들던 슈퍼볼 관중은 2022년에는 1억 2천만 명에 육박해 갔다. 숫자로 슈퍼볼 광고를 살펴보면 평균 광고수는 80에서 100개이고 전체 광고 시간은 50분, 그리고 평균 광고 시간은 30초이다. 30초 슈퍼볼 광고 평균 가격은 2022년 700만 달러 즉 88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폭스는 올해 슈퍼볼 TV 광고 대부분을 개당 600만 달러 약 75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고 30초짜리 일부 광고의 판매가는 700만 달러 약 88억 원 이상으로 팔렸다고 밝혔다. 버드와이저로 유명한 에나이저 부시와 하이네켄, 디아지오, 레미 마르탱, 몰슨 쿠어스 등 주류 기업과 과자와 초콜릿 등의 식품업체,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와 스트리밍, 기업, 자동차 회사 등이 슈퍼볼 광고에 포함됐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경제를 이끌던 전통 산업들이 기지개를 켜는 양상이다. Boy, you wanna see strong? That is strong. Mm. 올해 슈퍼볼 광고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뭐니뭐니 해도 33년 동안이나 슈퍼볼에서 주류 광고를 허용받은 유일한 회사 AB인 베브 주류 회사가 버드와이저와의 독점 계약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슈퍼볼 중계에만 너무 거금을 쏟아붓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네덜란드 브랜드인 하이네켄 맥주를 비롯해 크라운 로얄, 레미, 마틴, 몰슨 쿠어스 등 다양한 맥주 브랜드들이 슈퍼볼 광고에 뛰어들었다. 그중 하나인 하이네켄은 슈퍼볼 광고에 무알코올 맥주를 최초로 등장시켰다. 다음 달 개봉을 앞둔 마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대 주인공인 폴 러드는 앤트맨 수트를 입고 등장한다. 맥주를 마시려는 그를 개미가 막아서자 앤트맨은 오해하지마, 이건 무알코올이야 라고 말하며 하이네켄 0.0임을 강조한다. 이후 경고음이 울리자 앤트맨은 아, 다시 일하러 갈 시간이군 이라고 말한 뒤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곧바로 출동한다. 광고는 세상을 구하기 전에 마셔도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무알코올 맥주의 장점을 강조한다. 하이네켄이 세계 최대 광고판으로 불리는 슈퍼볼 광고에서 무알코올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건강을 고려해 세계적인 추세로 저알코올과 무알코올 음료가 대세인 트렌드를 반영했다. 음료산업 분석 업체인 IWSR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알코올 음료는 2025년까지 무려 27.6% 성장할 것이라 한다. Oh, hey. What? Oh, don't judge me, Anton. Alcohol free. Mm-hmm. Oh, back to work. Oh, hello. Hi. Are you busy? Can I just ask you a quick question? Do you know how to get back to the 15? I think I took a wrong turn at that twisted piece of metal. You know what? I'm good. You have a great one. All right? Stupid zombie. Surprise, motherfucker.